자, 이제 여러분들 경제사회도 여기 시험이 거의 안 나와요. 예, 경제사회는 한능검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정치와 문화야. 정치에서 거의 3분의 2가 나오고요. 그리고 3분의 1은 문화에서 나온다. 경제사회는 거의 한두 문제 나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 고려 경제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좀 키워드만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. 자, 키워드 한번 볼게요. 자, 먼저 갑니다. 자, 아까 내가 분명히 설명해서 역분전 여기에 따라서 개국공전 통일전이었다 그랬죠. 이 역분전이 이제 아, 이건 이제 아직까지 왕권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. 왕이 쫙 신하를 줄 세워가지고 너 역할 따라 줄게. 이게 왕권이 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게 이제 성립이 되면 전시과야. 과에 따라가지고. 여기는 그 역할. 너가 나라 세운데 어떤 역할을 했어? 역할 따라 준 거고. 이 전시과는 과. 너의 등급에 따라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 거야. 전지는 뭐냐면 토지고요. 시지는 임야야. 딸감 얻을 수 있는 곳이야. 이걸 나눠줬다는 얘기예요. 이걸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이 전시과 시장의 배경이 문제라고 광종이야, 광종. 광종이 딱 숙청하면서 정리 딱 한 그 이후에 이 전시과 시행한다고. 여러분 이게 퍼즐 다 맞춰지죠 여러분들? 그냥 아무데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. 어쨌건 이 전시과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. 전시과라는 키워드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고려시가 되겠습니다. 자, 세습당이 아닙니다. 왜냐면 일한 대가를 주는 거니까. 하지만 고려시대 여러분들 세습되는 토지가 있었어. 그게 뭐냐면 고금전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문벌 귀족. 나 귀족 집안이 태어났어.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야. 이게 바로 공음전이라는 게 있더라. 그러니까 한 문벌 귀족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관직에 있어. 그러면 전시과도 받고 공음전도 받는 것이죠. 난 문벌 귀족이니까 공음전 받는 것이고 일하고 있으니까 전시과도 받는 것이고. 오케이. 자,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려시대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네, 그리고 음서라는 거지. 음자가 들어야 되는 거죠. 조상의 음덕.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이렇게 시험 안 봐도 관직에 나갈 수 있고 그냥 태어나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. 문벌 귀족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. 기억하시면 되고요. 특히 전식과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국제무역항을 병란도고 있어. 아까 여러분들 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였어? 울산행이었잖아. 고려는 병란도로. 이게 왜일까요? 개경에 가깝잖아요. 개경에. 수도와 가까운 곳에 국제무역항은 당연히 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 아랍의 상이 이제 왔다 가면서 고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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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고려! 네, 고리아라는 이름이 이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때 성종 때 아까 지금 성종 여러분 기억했죠?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지방을 최초로 파괴했던 그런 인물 성종 이때 여러분들 이제 화폐를 이제 만듭니다. 이게 바로 지금 이제 그 발굴하면서 이제 나왔던 그 가장 오래된 화폐발 건원중보 이 철전이에요 철전 예, 철전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아직 현존 이렇게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이 건원중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활구라는 게 있다. 활구 이건 은덩어리야 은덩어리 예, 은덩어리를 또 이렇게 화폐로 쓰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. 경시서 요거는 이제 물가 감독 기관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문익점이 또 이제 못 가드렸죠. 요게 이제 경제 키워드야. 그러니까 전식과라는 키워드, 병란도라는 키워드, 활구라는 키워드 요런 게 나오면 요런 걸 보여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활구라는 사진을 딱 보여줘.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 활구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이 시대의 생활을 옳은 것을 이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어느 시대라는 거야? 활구 나와서 이건 고려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. 됐죠? 키워드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후기에서는요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. 이 보라고 하는 건 돈을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자체를 목조에 쓰고 있는데 보라는 게 나오면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구나라는 것을 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성의 일반적 지위가 높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. 오케이! 경제사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문화로 갑니다. 문화.